자, 이번 시간이요. 186페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의 내용부터 검토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소방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을 우리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크게 이제 특급, 특정 소방 대상물 1급, 2급, 그리고 3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86페이지에 보시면, 186페이지에 보시면, 요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요 아파트의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 우리 이제 실무니까 요 아파트의 경우, 이 아파트의 경우를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급의 경우에 보면,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그러니까 특급 이야기할 때, 아파트로만 이야기할 때는 50층 이상, 그리고 높이는 200m 이상 이렇게 되죠. 일반 건축물이라면 30층 이상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바꿔 얘기하면 아파트는 좀더 완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급 보시면 이것도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인 경우 1급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2급은 의무 관리 대상은 모두 2급이에요. 요 둘을 제외한 의무 관리 대상. 그리고 3급은 자동화재 탐지, 자탐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3급, 자, 요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주로 이제 여기겠죠? 물론 이제 요즘은 30층 이상, 뭐 50층 이상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급이나 특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그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다릅니다. 소방 안전관리자 이렇게 부르고 있고, 소방 안전관리자는 이제 특급, 1급, 2급에 이렇게 상급 구분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특급 혹은 1급, 2급, 3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방 안전관리자를 이제 선임해야 되고 또 선임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죠.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는 소방 안전관리자뿐만이 아니고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도 둬야 돼요. 보조자의 경우는 이제 300 공동주택 300세대마다 이렇게 둡니다. 선임은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렇게 선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자, 186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을 구분해 놨고요. 그다음 187페이지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3번에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또 동그라미 2번에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파트의 경우는 300세대 이상만 하되 300세대마다 하나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조 관리 관련해서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된다. 자,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렇게 이제 30일 이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고, 그리고 188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4번 선임 신고는 14일 선임 관련해서 30일에 선임하고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선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소방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체 점검입니다. 이 소방시설은 이제 우리가 뭐 승강기나 뭐 펌프 이런 것들이 뭐안 돼요 이러면 그냥 불편하지만, 소방시설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자체 점검의 형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동기능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종합정밀 점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의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전부 이 작동기능 점검을 진행을 해야 돼요. 물론 특급의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특급의 경우는 실시하지 않고 특급의 경우는 나중에 종합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있어요. 종합정밀 점검은 아파트라면 아파트인 경우라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종합정밀 점검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실시 시기 횟수가 어떻게 되냐면 다 이제 연일회 이상을 하는데 작동기능 점검도 연일회 이상 종합정밀 점검도 연일회 이상을 하는데 이 종합도 해야 되고 작동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동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연중하면 되는데 종합도 하고 작동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1년 종합을 하고 작동은 반드시 6개월이 되는 때에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종합과 작동은 항상 6개월의 간격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죠. 그리고 종합정밀점검에서 특급의 경우는 작동할 때 특급을 한번 여기 작동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특급은 종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급은 반기 1회 이상을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특급의 경우는 이제 반기마다 하는 거예요. 종합 또 6개월 있다가 또 종합 또 6개월 있다가 또 종합 이런 식으로 합니다. 특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 점검의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188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라. 그래서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30일 이내에 보고를 합니다. 189페이지의 그 보충학습에서 보시면 작동기능 점검은 이 상태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지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열을 가했을 때 열감지가 작동해서 벨이 울리는지 뭐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죠. 종합정밀 점검은 이러한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해서 화재안전 기준이나 건축법령상의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이제 종합정밀 점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작동기능 점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어느 하나는 갑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2번에 보시면 그 특급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제외한다. 이 제외되는 이유는 나중에 종합을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연일회 이상 라번 실시한다. 작동 점검 시기는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은 6개월 서로 간격을 유지해 줘라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종합 정밀 점검은 이제 우리 이제 공동주택 그 아파트의 경우는 이 11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그죠? 밑에 다섯 번째 줄에 나오죠. 여섯 번째 줄에 나오죠. 예,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11층 이상이건만 종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보시면 그 라번에 점검 횟수 나오죠. 연 1회 이상 하는데 거기 특급 특정 소방 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한다. 그 내용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방시설과 관련된 부분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다뤄지지 않은 이제 구체적인 기준은 화재안전 기준을 얘기하죠. 이 화재안전 기준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근간으로 하는 소방시설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은 191페이지에 보시면 9번에 운송설비와 관련된 부분 운송설비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송설비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이 이제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예, 승강기고, 요 승강기와 관련해서 승강기의 설치. 설치는 이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면 건축법에 또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 설치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치와 관련된 부분하고 또 관리. 관리는 모두 승강기 안전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와 관련된 운송설비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승강기 설치와 또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의 관리상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 승강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승용 승강기, 그 다음에 화물용,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가 있어요. 자,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이면 공동주택 무조건 여기 이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6층 이상이면 6인승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무조건 설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층 이상이면 화물용, 뭐 비상용 승강기도 10층 이상이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라 그러죠. 승용 승강기는 이 복도형 승강기가 있고 설치하는 승강기가 있고 계단실형의 승강기도 있어요. 각각 또 화물용 승강기도 복도형에 설치하는 화물용 승강기가 있고 계단실형에 설치하는 화물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우리 이제 191페이지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승강기 설치 기준에서 승강기 나오죠. 승용 승강기 첫 번째 나오고 6층 이상이면 6인승 이상 승강기를 설치해라. 그래요. 근데 단서 있습니다. 다만 6층 건축물로서 거실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이 설치됐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단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실도 있고 이제 복도형도 있죠. 그래서 요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한 대를 설치합니다. 계단실 하나에 설치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코어형, 타워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2세대, 3세대 이렇게 2세대, 3세대 이상 이렇게 조합된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일정 높이 이상 이 규정대로 하면 3세대 이상,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4층 이상인 층에는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그 인승 구분을 해라라고 합니다. 자, 복도형인 경우는 이제 100세대 한 대를 설치하고 초과되는 80세대마다 한 대씩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100세대에 한 대고 초과되는 80세대마다 한 대가 추가되는데 요 화물용에 있어서는 100세대에 한 대 여기까지는 같은데 초과되는 80세대가 아니고 100세대에 한 대가 플러스돼요. 요 규정이 조금 다르니까요. 주의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밑에 화물용 승강기에 10층 이상 설치한다 해놓고 거기 4번 박스 안에 4번 보시면 복도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한 대 그리고 100세대를 넘는 경우는 100세대마다 추가로 한 대 한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니까요. 구분해서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다음 비상용 승강기는 이제 10층 이상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이 화물용 승강기는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 하중을 0.9톤 이상, 그리고 가로 세로는 1.35 곱하기 1.6m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제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규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예전 규정은 이제 법령 자체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그랬는데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승강기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와 점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92페이지에 보시면 용어 나옵니다. 1번 승강기란 뭐 이렇게 나오죠.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는 설비. 그러니까 뭐 에스컬레이터나 뭐 보행 워크라고 하는 수평 이동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승강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밑에 맨 밑에 7번 보시면 관리주체 있어요.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나 소유자에 의해서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 그 자들에 의해서 권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무슨 무슨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하고 뭐 자체 점검하러 오는 사람을 관리주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점검은 자체 점검이 있는데 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자가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 이 관리주체는 주택법령상 관리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7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7호.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죠. 승강기 이제 제주 수입업자가 이렇게 심사해서 들여오면 승강기가 설치되고요. 그러면 이제 설치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설치 검사를 받으면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195페이지에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또 보험에 이제 가입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196페이지죠. 거기 보시면 승강기의 자체 점검 및 안전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제 자체 점검, 요 자체 점검 및 이제 검사. 검사도 이제 안전 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전 검사.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자체 점검은 하나인데 안전 검사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 내용도 이제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우선 196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자체 점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1. 승강기의 자체 점검, 네,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점검,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해라 이렇게죠. 월 1회 이상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나서 5일 이내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을 하라 그래요. 5일 이내 승강기 이제 전산화가 된 거죠. 승강기 안전, 여기까지는 법률 이름이에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망에 입력을 하면 돼요. 자, 그래 입력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제 안전 검사와 관련해서 196 페이지를 보시면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안전 검사 세 가지. 첫 번째는 정기 검사. 두 번째는 수시 검사. 그 다음에 정밀 안전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정기검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예요. 자, 그런데 승강기별로 이 정기라고 하는 게 달라요. 어떤 거는 2년,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6개월 그래요. 이 정기가.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를 봅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승강기 종류 및 사용 연수, 또 뭐 중대한 사고, 고장 발생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2년 이하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2년마다 하는 거는 뭐 특별한 이렇게 안전과 관련해서 대중하고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화물용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승강기는 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도 1년에 한번 하고요. 6개월에 한 번씩 해라라고 하는 건 문제가 좀 이제 위험해 보이니까 자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치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승강기, 일정 기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마다 하라 그러고, 특히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을 일으켰다면 요거는 2년 동안 추적 관찰합니다. 2년 동안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시검사. 자, 196페이지 보시면 수시검사 밑에 네 번째 줄이요.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이렇게 돼 있고, 가번 보시면 승강기 종류, 형식, 속도, 용량, 운행거리 이러한 경우를 이제 변경한 경우, 또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또 승강기 사고 발생에 수리를 한 경우.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수시검사 사유에 사고로 이제 수리한 경우를 수시검사인데, 이 사고가 중대한 사고가 아닙니다. 중대한 사고는 정밀 안전검사 사유가 있는데, 이 중대한 사고나 고장은 정밀 안전검사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관리처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보시면 다음 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번 보시면 정기검사를 했는데, 정기검사, 여기 이제 정기검사를 했는데 뭔가 고장이 났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여기 이제 중대한 사고, 이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 고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5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기 안전검사를 하는, 정밀 안전검사를 하는데, 특히 이게 15년이 지난 경우는 3년마다, 요건 정밀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3년마다 합니다. 뭐 그 밖의 경우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죠. 이제 실무적으로는 여기 이제 골자죠.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기록 정보망 입력해 남기는 거 하고,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하는 거, 또 수시검사 사유가 해당되면 수시검사 받고, 또 여기에 해당한다면 정밀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운행케 하는 것, 이게 이제 실무적 관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197페이지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처럼 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뭐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제 합격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승강기 이렇게 잘 부착돼 있죠. 그래서 합격 증명서를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이 설치검사나 이 안전검사를 이렇게 대행케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승강기 안전공단이라는 곳에 나와서
검사를 대행하죠. 행안부 장관의 검사를 대행을 합니다.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승강기 유지관리업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시도지사에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승강기를 이제 그 자체 점검 또 검사 대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그 관리비를 이제 승강기 유지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승강기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승강기 사고 조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법규적인 측면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법령의 이야기죠. 실무적으로는 요 내용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내용을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은 204페이지 제4장의 환경관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환경관리요. 실제로 뭐 문항수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뭐 한 문제 정도. 여기에서 다루는 부분은 이제 크게 소독이라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위생관리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관련된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관련해서 이제 법률적 내용들 이제 검토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내 공기질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있는데 이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에 보면 100세대 이상 신축하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권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요 내용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질 관리나 또 소음 관리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주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한 문제는 바로 또 여기서 출제가 되죠. 범위를 좀 축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204페이지 보시면 소독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죠? 소독. 그래서 불에 태우는 소각, 또 증기를 이용한 소독. 또 끓는 물을 이용한 소독, 그죠? 근데 이제 증기 소독과 끓는 물 소독은 그 시간이 달라요. 증기 소독은 1시간 이상, 끓는 물 소독은 30분 이상 이렇게 살균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물 소독과 또 이런 거 약물 쓸 수 없는 것들은 이제 햇볕에 말리는 일광 소독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소독의 종류 다섯 가지를 보셨고 205페이지 보시면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그 소독 대상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 그러니까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소독은 딱히 크게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다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실제로는 그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이제 잘 구성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제 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적용이 되는 우리 실내에서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것만 해당이 되고 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만 해당이 돼요. 다세대가 아니고 기숙사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가 이 법령의 권고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권고 기준은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용하라 그럽니다. 그 권고 기준 항목을 들여다보면 206페이지에 나와요. 206페이지에 나옵니다. 206페이지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곱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포말데하이드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암기법에서 순서를 좀 바꿨으면 벤젠, 스틸렌, 에틸렌,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라돈 이렇게 일곱 가지가 되고요. 요걸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벤스, 에자. 에자라는 사람이 벤스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폼이 멋있다, 폼 난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암기법입니다, 그냥. 예. 요 규정, 권고 기준을 보면 기준까지 하셔야 돼요. 30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 이하입니다. 벤젠은, 스틸렌은 300 단위 같고요. 에틸벤젠은 360. 자일렌은 700, 톨루엔은 1000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폼알데하이드는 210이에요. 210. 라돈은 148 베크렐입니다. 좀 단위가 좀 다르죠? 예. 148이에요. 그래서 이 라돈은 사돈의 8촌, 사돈의 8촌, 예, 148이에요. 뭐 이렇게 뭐 140, 150 이렇게 안정하고 148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지금 말씀드린 이 숫자까지 다 권고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매우 많이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예, 이렇게 권고 기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떤 게 이제 나오면 이렇게 측정이 되면 측정된 것을 게시하고 또 요거를 시장 그 사용 검사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제출을 해야 돼요. 게시도 하고 제출합니다. 그래서 요건 언제 해야 되냐면 입주 7일 전부터. 입주 7일 전, 왜냐하면 사전에 입주하는 날 첫날 입주하면 이걸 이제 베이크아웃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 가동해가지고 환기시키는 이 절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입주 7일 전부터 해서 6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간 게시를.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요 내용을 이제 암기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질이나 소음인데요. 특히 이제 소음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206페이지입니다. 옥내 소음 관리, 그래서, 이렇게 소음, 세 번째인가요? 예, 소음. 공동주택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제 옆집에서 나는 이 경계 벽에 대한 소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위아래 집 간의 대책도 필요하죠. 그래서 요 경계 벽과 또
요 바닥 구조에 대한 대책 요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좀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이제 경계벽과 관련해서는 이건 이제 구조적으로 벽 두께가 두꺼워야지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12cm 이상 벽 두께를 해라. 또 따라서는 15cm 이상을 해라. 따라서 20cm 이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축물, 철근, 일반적이죠.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은 뭐 철골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15cm 이상이에요. 근데 뭐 조적조라든지 벽돌, 또 아니면 묵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20c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라 그럽니다. 우리 이제 조립식의 경우, 조립식의 경우는 12cm 이상을 확보하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의 경우는, 바닥의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죠. 요거는, 두께 부분도 규정을 하고 있고, 소음도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소음도도. 그래서 두께 부분과 관련해서는 210mm 이상, 이렇게 되도록 하고 있어요. 21cm죠. 그 다음에 소음도는 이 소음도가 경량 충격음이냐, 아니면 중량 충격음. 경량 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것, 의자 끄는 소리가 대표적이고,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무른 것, 대표적으로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소음의 소음도는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이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음과 관련해서 내용을 이제 검토할 수 있어야 돼요. 206페이지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옥내 소음 관리 그렇게 해놓고 환경 벽의 소음 차단 하면서 거기 A 밑에 네 번째 줄이죠. 철근 콘크리트 또 철골 철근 이런 경우 이제 15cm 이상, 묵은 뭐 블록조 이런 것들은 이제 20cm 이상, 또 207페이지 조립식 주택 부재 콘크리트 판은 12cm 이상, 그죠? 자, 경계벽은 당연히 뭐 이렇게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공동주택 3층 이상의 2층에는 이제 3층 이상은 대피하기가 어렵잖아요. 바깥으로 뛰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구조를 보시면 층간 바닥은 다음 기준에 맞춰라. 그래서 1번 보시면 두께는 210mm. 물론 거기 나와 있는 라멘 구조의 경우는 이제 150mm까지로 이제 완화를 시켜줬는데 어쨌든 기본적 원칙적 210mm 이상이죠. 그리고 바닥 충격음이 경량 충격음은 58dB, 중량 충격음은 50dB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적인 측면까지 검토를 해봤고요. 요 수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급수에서 공부하셨던 수질 검사가 있어요. 수질 검사. 그래서 수질 검사 항목 기억납니까? 연희대 실시하는 잔탁 총세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 관리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론 마지막 시간이죠. 제5장의 안전 관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